자, 이사님. 여기에 보면 예. 이너시아 스페셜 프리미엄 6 그래가지고 예. 희소 가치가 높은 공간 설계 예. 그랬어요. 예. 그다음에 여기 이제 3베이 2룸. 그다음에 충무로 명동역 을지로 상가역. 을지로 충무로 도심 상권이 한 게 있고 예. 남산이 10분대. 예. 풍부한 임대 수익률. 예. 서울의 최중심이와 이너시아 브랜드 자부심 그래 가지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드리는데 총 121실 정도로 돼 있다고 돼 있고 전망도 보면 이렇게 좋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방을 갖다가 여기에 보면 명동 상권 임대료 코로나 한파에도 세계 9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평당 약 2,749만 원에 네, 지금 현재 2,700만 원꼴인데요. 네. 우리가 2025년 요번에 준공 예정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2025년 준공이니까 지금 고금리 이것도 다 지나가는 시대에 네, 네. 자기 저거 그때가서 최소한 5천만 원 이상 효과할 거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5천만 원 더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강남의 아파트도 그런데 이건 아파트가 아니라 지금 아주 그 비즈니스 타운이잖아. 여기 보니까 자 여기 이게 지금 53제곱미터 53형인데 가장 넓은 네, 방을 보겠습니다. 앞에 여기 뭐가 이렇게 문이 열리는데 이게 뭔가요?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게 뭔가요? 문이 열려 있어요. 버틀러 캐비넷. 네. 그래서 택배를 밖에서 네네. 두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집에 사람이 부재시 네. 택배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아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밀어 넣으면 네. 밀어 넣으면 이제 들어와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여기서 물건을 이렇게 받아볼 수 있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또 공간이 있는데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뭔가요? 현관 팬트리라고 해요. 네. 뭐, 안에 뭐, 다용도실이라고 보시면 되죠. 다용도실이다. 네. 이렇게 골프채도 넣을 수 있고, 뭐, 네. 뭐, 여러 가지 넣을 수 있네요. 우산도 넣고, 뭐, 간단하게 창고식으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 에어브러쉬가 있네요. 아, 네. 보통 일반적으로 에어브러쉬는 옵션에 신발장에 가는데 기본 사양으로 네. 에, 제공을 한다 이거죠. 네. 아, 그렇구나. 기본 제공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것도 신발장 같습니다. 네. 신발장이 굉장히 이 정도면 너무너무 넓습니다. 너무 넓어요. 가정집 수준으로 54면 뭐 아파트 수준인데 네. 와 이렇게 좋은 오피스텔을 구경하는 게 참 저로서는 즐겁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기본 이렇게 딱 방 안에 들어가지고 소음도 안 나게 네. 처리했습니다. 소금도 안 나게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뭔가요? 아 양문형 냉장고네요. 냉장실 아 이게 냉동실인가 위에가? 네 밑에가 냉동실이죠. 냉동실 여기 네. 냉동실 냉장실 네. 충분합니다. 기본 제공으로 아주 네. 고급 냉장고가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 여기 보니까 이게 주방인데 주방이 마치 호텔 바처럼 되어 있네요. 네. 그 호텔 바처럼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 수납 공간도 충분하네. 수납 공간도 충분하고 여기 수납 공간도 충분하고 여기 보면 특히 여기 싱크대가 너무 고급이에요. 깊고 깊어요. 굉장히 깊어요. 이거 재질도 좋고. 그리고 이게 뭔가요? 아, 싱크대 안에 네. 좀 미관상 보기 좋지 않죠? 네네. 그래서 앞에 차단을 해서 아, 미관을 축소시켰다는 거죠? 그렇죠. 고급. 그리고 이거는 뭔가요? 예, 식기세척기. 아, 식기세척기가 이게 기본 옵션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네. 식기세척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수납장이 이렇게 있고, 네. 수납장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아, 인덕션 하이라이트 예, 예, 하이브리드와 예, 인덕션 예,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게 뭔가요? 아 예 와인 냉장고인데 아 외국 손님 오고 그러니까 예, 예, 저희들은 요거는 옵션에 들어갑니다. 옵션에 네. 추가하려면 예, 네. 저렴 이용에 제공하고 여기에 이제 밥솥을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유다지도 네. 프라이팬 전용 서랍이 또 이렇게 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 다용도실 뭐 얼마든지 음식실 수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저도 미국에 스위트룸 가서 잡았는데 스위트룸이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제가 시카고에 가서 스위트룸에 가서 주로 근데 이렇게 주방이 이렇게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실이네요. 네. 거실이고
거실에서 보면 남산도 보이나요? 네. 남산도 이렇게 남산이 이렇게 뭐 보입니다. 호수별로 네, 호수별로 방향이 좀 틀리겠죠. 네. 네, 남산이 보인다. 옥상에 올라가면 다 보이니까 네. 네, 남산이 보인다는 거 너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샤워실 겸인데 이렇게 넓습니다. 진짜 엄청 넓어요. 와, 엄청 넓고 뒤에 한 보시죠. 완전 호텔이네요, 호텔. 완전히. 예. 해바라기 샤워. 아, 해바라기 샤워가 저 위에 천장이 붙어 있네요. 네, 옵션이지만 추가 금액 자체는 좀 저렴하게. 저렴하게. 네. 와, 신기하다. 나 이게 처음 봤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중에 문도 되겠지만 이렇게 바로 안방으로 연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베드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고급스럽게 딱 여기 잠깐 이게 뭔가요? 예, 의류 관리기라고 해서 의류 관리기가 되어 있고 네 의류 관리기가 있고 요거는 외국 손님 오니까 이제 이 금고가 있네요. 네, 금고도 예. 기본 제공으로 들어갑니다. 아, 금고까지 기본 제공으로. 네. 알겠습니다. 너무 잘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럭셔리하게 해놨고. 와, 53형입니다. 53형. 여기에 또 이제 업무도 볼 수 있게끔 한 방이네요. 작은 방이라고 예. 하면 되겠네요. 저희는 이 여기는 네. 가변벽을 해서 네. 옵션의 경우는 네. 보시겠지만은 유상 옵션의 경우는 이렇게 조용하게 네.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네, 할 수 있지만 기본 제공은 네. 벽인데 여기는 네. 가변벽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가변벽으로 이렇게 될 수 있네요. 아, 좋습니다. 아, 정말 구경 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네. 층고가 꽤 높게 나오죠. 층고가 높네요. 굉장히 높네요. 지금 네. 제 키가 이야, 높다. 천장까지는 2m 55cm가 올라가죠.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높아요. 네. 지금 에, 보면 굉장히 아주 쾌적하게. 네. 네. 그리고 또 기본적인 사용으로 전열 교환기가 들어가죠. 전열 교환기라고 있네요. 네. 전열 교환기 설명을 해주시면. 네, 전열 교환기는 공기청정기와 네. 대수란기와 플러스라고 합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네. 전열교환기 자체는 안에 난방이 했을 경우나 냉방을 했을 경우에 밖에 온도와 안에 온도를 네. 최상으로 맞춰주는 방식입니다. 시스템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53제곱미터 53형을 구경을 마치고 여기 이제 뭐 공간 활용상 또 다른 평형을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